HCN 지역방송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자, 벌써 이렇게 여러분 한 주가 지나가 버렸어요. 저는 여러분들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밤잠을 설쳤습니다. 잘 때마다 지금 너무 생각났어요. 정말요? 왜 반응이 왜 이래? 믿을 수 없음. 아니, 혹시 제 생각 이렇게 제가 기억났던 사람이 있나요? 죄송합니다. 요즘 후배들이 이렇습니다. 뭐 후배들이 뭐 네. 어쨌거나 지금 요즘 다들 중간고사 기간이라 정말 바쁘죠. 어떻게 학점 관리하는 게 요즘 더 힘들어졌잖아요. 어떤가요? 학점 관리하기 진짜 힘들어요.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네. 열심히 해가지고 네네. 아, 진짜 저는 그래서 관리에 실패했습니다. 아, 관리? 아니, 아직 시험도 안 치렀는데 벌써 실패했다는 소리를 하다니. 아, 학점 이야기는 그냥 넘어가고 분위기 어느 정도 시험 기간 되면은 역시 S대는 서울대는 이 정도까지 한다. 분위기 좀 어때요? 분위기 살짝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? 편의점에 뭐 그 스누피 커피 우유라고 하잖아요. 아, 카페에 너무 좀 높은 그런 거 다 하나씩 이렇게 놓고 공부하더라고요. 서울대생들의 비결이 카페인에 있었군요. 지금 다들 카페인으로 지금 버티고 장이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, 요즘에. 도서관에서 집 안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집 가서 잠을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. 아, 아 미리 다 공부를 끝내놓고 아니, 이렇게 역시 자도 충분하다 네. 좀 와전된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네. 저는 고등학교 때 내신과 학점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아, 내신과 학점에 큰 차이가 없다. 이야 이거 큰일 날 이야기네요. 아, 네. 아, 이거 지금 잘 이해를 못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자 서울대학교 그 학점 만점이 4.3입니다 맞죠? 달라진 거 없죠? 네, 맞아요. 자, 4.3인데 맞아요. 참고로 창희의 내신 성적은 1점... 학사경고 아닌가요? 학사경고? 네. 그러니까 1점. 그런 의미에서 아, 다음 학기 부대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, 잠깐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학사경고 그 기준이 몇 점이죠? 몇 점 이하는 학사경고? 1.7 이하 1.7 이하 1.7 이하? 네. 아, 2점대예요. 아, 2점대. 기마. 아, 기마. 아, 기마. 아, 이렇게 본인의 학점을 공개를 강제 공개를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마음 잡고 공부합니다. 나 진짜 왔어요. 아, 창희야, 네가 그런 말할 군번은 아니에요, 지금. 지금 그 얘기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, 지금 2점대 사람이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, 이런 얘기를 할까? 전혀 신빙성이 없어요. HCN 지역방송 구독, 좋아요. 아니 근데 왜 다들 뭐 시청자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 계신 이제 대학생 여러분들은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다들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뭐 거의 뭐 전교 그렇죠. 1, 2등 하는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잖아요. 어때요? 정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정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던가요? 저도 되게 처음에 들어갈 때 걱정을 예. 되게 많이 했어요. 막 대학생활이 너무 재미없고 다 같이 막 공부하고 막 권우야 빨리 공부해야지 도서관에 가자 이렇게 살게 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뭐 술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춤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네, 다양하게 있기도 하고 네, 딱 할 때 하고 놀 때 놀고 하고 그런 소소한 재미와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지금 4년째인데 정말 학교 재밌게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대학교는 예상보다 공부를 안 한다 이 뜻인가요? 아, 술 먹고 한다. 공부하는 친구가 많다. 아, 술 먹고 공부하는 네. 친구가 많다. 놀고 갑자기 공부하러 들어가. 네. 본인 이야기인가요? 본인 이야기인가요? 네. 그것도 네 맞는 것 같습니다. 본인 이야기도 좋습니다. 맞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또 뭐 느낀 점이 있나요? 저는 되게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되게 경쟁심도 강하고 되게 견제하는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. 오히려 별로 그렇다기보다는 서로 친화력도 좋고 네. 공부 외적으로도 교류가 많아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아 이거 진짜 너무 창희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2점대 학점이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아, 좀, 아 이렇게 계속, 네. 계속 아, 경쟁이 심하지 않다. 네. 영원히 고통받는 창희. 네. 혹시 창희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요? 네. 그럴 수도 있겠네. 아, 네. 아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학점 경쟁이 요즘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네. 아, 또 창인 이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다. HCN 지역방송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
부탁드려요.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의 어떤 이제 중간고사 이야기를 살짝 좀 해봤습니다. 우리가 이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사실 중학생, 고등학생들도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또 이때 도움을 줘야 됩니다. 요즘 다들 아시겠지만 내신이 워낙 이제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뭐 공부법뿐만 아니라 진짜 지금 동기부여가 딱 필요하거든요. 여러분들께 아주 그냥 공부 자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지만 여기 여러분들을 도와줄 형, 누나, 오빠, 언니. 여기 보고 왜? 언니. 그리고 좀 오래되긴 했지만 여기 아재도 나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친형 같은 이런 느낌으로 그야말로 아주 생생한 어떤 도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이 진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. 지난번 방송 때보다 더 여러분들에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요령을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. 지금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노트를 진짜 펜을 들고 이걸 메모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가장 좀 긴장되는 친구들이 이제 막 고등학생이 돼서 처음으로 이 중간고사를 치르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땠나요? 저도 고등학교 예. 1학년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긴장을 하면서도 그래도 학교는 학교잖아요. 중학교랑 예.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예. 대충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했었어요. 그리고 저희 학교가 막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적당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너무 죽순 점수를 받은 거죠. 그래가지고 예. 저는 그때부터 약간 각성을 좀 한 것 같아요.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물론 충격을 받았다는 말도 솔직히 저한테는 약간 자만이 포함될 말이긴 하지만 예.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고 그럼 이거 첫 시험은 좀 망치는 게 자극에 도움이 된다. 아, 저는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은근 네. 네. 뭔가 동기부여도 좀 되고 네.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되고 네, 학생 여러분들 이건 좀 못 들은 걸로 네. 첫 시험은 네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실패가 성공의 걸음이 될 수 있잖아요. 아, 설령 이제 잘 원하는 네. 정도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낙담하시면 안 돼요. 아, 낙담하면 안 되고 아, 첫 시험 잘 못 봤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. 아주 좋은 말씀이었어요. 어떻게 건우는 뭐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. 저는 좀 세민이랑 다르게 네.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 내신이 그 되게 질적으로는 거의 동일한데 예. 양적으로만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예. 그 양적으로는 굉장히 갑자기 양이 엄청 많아지니까 당황을 할 수 있는데 예. 근데 질적으로, 형식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믿고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양적인 문제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, 그래서 첫 시험부터 전교 1등을 한 건가요? 2등 했습니다. 그냥 던진 건데 네. 2등이 나왔군요. 왜 2등밖에 못했습니까? 네? 아, 자만해가지고 지금 양쪽으로 지금 그래 훌륭합니다. 네. 자만해서 전교 2등입니다. 네.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을까요? 13등? 11등? 네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아, 상민이 같은 경우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. 네. 그리고 상민이 같은 경우는 또 네, 우리 38의 기적이 있으니까 네, 또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어땠어요 첫 시험은? 70몇 등이었을 거예요. 70몇 등? 네. 전체가 450명 정도 됐었는데 문이과를 통합했었어요 1학년 때는. 그쵸. 그래서 그때 72등이었나? 그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. 아니 72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S대를 오셨다는 거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네. HCN 지역방송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꽝!